저 문은 뭐예요? 원래는 화장실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니 여기서 지금 담배 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각자 주무시는 거예요? 네네 각자 이제 침대 하나씩 싹 다 당근이에요. 싹 네. 다 냉장고까지 여기 소변 소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주보관님 비참러 세 번째 찍는 날인데 오늘은 또 우리 멀리 가기 때문에 저희 빨리 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가볼! 오늘 가는 곳이 어딘가? 저희 오늘은 의정부로 갑니다. 혹시 의정부 가보신 적 있나요? 당연히 부대찌개 먹으러 가본 적 없죠. 부대찌개 하면 울보 아닙니다. 혹시 오늘 만나러 가는 분은 어떤 분인지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야매로 배웠대요. 제대로 뭐 실무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로 지금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몇 천만 원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아주 그냥 오늘 따끔하게 뼈를 부스러 170km로 밟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그냥 두고 봐. 저희 의정부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여기 사무실이 있을 수가 있나? 저희 들어가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우 비가 너무 많이 와. 맞나 여기 맞아요 지금? 여기 단란주점인데요? 아니 지금 어 여기 같은데 여기요 준영이. 아이고 와, 안녕하세요. 와 대박. 와 여기 계시구나. 와 반갑습니다. 엄청 넓다. 이거 왜 이렇게 넓어요? 한 층 전체에 쓰는 거라서. 와 공간이 직원 한 10명 있어도 될 공간인데요. 아, 진짜 넓네. 약간 예술하실 것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아, 저 문은 뭐예요? 아 저기는 베란다인데. 아 뭐야 화장실처럼 되어 있구나. 네 맞아요. 두 분 스케이트보드 타시는 거예요? 아 네. 이거 어느 정도 타셨어요? 2개월 정도. 저도 뭐 비슷합니다. 이거 타는 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심심할 때 그냥 맨날 이러고 계속 하고 있고. 저도 이 정도는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는 약간 회의라는 곳인가 봐요. 아 네 그쵸. 아니 여기서 지금 담배 피시는 거예요 지금 작업하. 아 맥을 또 가지고 계시네요. 어, 굉장히 좀 힙합니다 확실히. 악기도 있어. 연주는 두 분 중에 누가 하시는 거죠? 둘 다 아닙니다. 왜 있는 거예요 이게? 연습하려고 샀는데. 네 연주는 보지 않겠습니다. 네. 두 분이 여기에서 잠도 주무신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볼 수 있나요? 아 네 와 신발이 진짜 엄청 많아요. 신발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냥 옷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 그림도 그리시나 봐요. 선물 받은 겁니다. 디자이너의 그런 냄새가 나기는 합니다. 이런 포인트는 너무 좋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각자 주무시는 거예요? 네네 각자 이제 침대 하나씩. 아, 빨래는 누가? 번갈아 방수. 디자인 참견하러 왔는데 지금 빨래 얘기를 왜 하는? 이거는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어떤 마인드? 네 그쵸. 그러니까 평상시 뭐 살아갈 때도 그렇고 되게 고장난 것처럼 삐딱거리면서 대답을. 와 이게 샤워실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긴 해요. 네, 진짜 맞아요. 이걸 개조를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여기 소변 소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또 정수기가 있네요. 맞죠? 어. 싹 다 당근이에요. 싹 네. 다 냉장고까지. 아 이거 또 보여주시나요? 네. 와 아니 포카리 세트가 이렇게 많은 운동하고 나면은 한 잔씩. 근데 의외로 소주랑 맥주 같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두 분 다 술은 잘 안 드시는 거예요? 네 술은. 아 저희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앉아서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가볼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저는 29살 95년생이고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은 모성글피 하고 있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96년생 손상필이고 그리고 줄린 스튜디오 어시스턴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의정부잖아요. 네. 의정부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평양냉면이죠. 평양냉면은 평양이 먼저 알죠. 의정부식 평양냉면. 모션 그래픽 사업을 한 8, 9개월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죠? 너의 이름을? 처음에 이제 아 나 뭐 먹고 살지 막 이런 거 맨날 게임하고 디자인 뭔가를 해볼까 해가지고 흐몽 같은데 들어가 봤는데 인트로 만듭니다 합니다 하는 무슨 건데 어 감각 자체는 내가 좀 더 좋지 않나? 지금 흐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가면 내가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거보다 더 심하게. 아 그렇게 해서 크몽부터 모션 네. 그래픽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은 사실 상필님은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알바 같은 거 많이 전전하다가 네.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이른 나이에 좀 내려가는 게 아까운 것더라고요. 좀 용기를 내서 준혁이한테 손을 내민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홈오피스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분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되긴 해요. 저희가 이전에는 진짜 좁은 1.5룸 살았었는데 그때는 진짜 안 되다가 네. 그래도 이런 데 오니까 네. 출근하는 느낌도 들고 네. 지금 공간이 되게 넓은데 혹시 임대료가 어느 정도? 월세 60만 원. 이렇게 넓은데? 네.
이거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페이스북 엄청나게 또 규모가 큰 또 페이지도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영어를 되게 좋아하고 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팝 음악 번역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구독자가 제가 22살 때는 4,50만 명 정도? 야, 그 당시에 4,50만 명? 네, 네.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게 이제 혼내라는 가수 내한 공연도 네. 노래 뭐 유명한 거 뭐 있죠? 하나 그, 불러줄 수 있어요? 그 침대 광고에 네. 네. 오! You can keep me warm. 근데 왜 말아 먹고 지금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고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리고 어디서 광고 준다 해도 와, 안 주셔도 되는데요? 내가 애정하는 페이지에 돈 받고 뭔가 내가 싫어하는 거 올릴 정도로 가난하지가 않았으니까 이 보시는 분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매출 어때요? 해몽만 하면은 2,250? 12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거의 9개월 동안? 네네 그 처음에 한 4개월 동안은 거의 없다시피 그래서 그러면은 왜 갑자기 조금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장사를 잘한 것 같아요 솔직히 모션 그래픽을 전공하시고 이렇게 실력 좋으신 분들은 굳이 안 할 작업이지만 네. 필요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친구들 이제 결혼할 나이쯤 됐으니까 축하 영상 같은 거 보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서비스 만들었는데 또 많이 주문 해주시고 유튜브 인트로 같은 거 짧아가지고 어, 이거는 일만 많으면은 효율이 좋겠는데 해가지고 저희가 좀 신경 써서 근데 되게 좀 놀란 게 도전적인 자세도 좋은데 그걸 그냥 별 생각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딱 집어서 네. 하시려는 게 있네요 마케팅 같은 걸 좀 배우셔서 그런 건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일적인 거 말고 외적인 거에서 좀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담배 냄새죠? 어쨌든 이거 신청하신 게 저한테 뭘 얻어가지고 뭐가 더 필요해요? 가장? 크몽에서 하는 작업들도 좋긴 한데 어떤 회사로서 좀 다음 스텝을 밟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둘이 이제 일을 하는데 비전을 봐야 되잖아요 이제 저희 둘이 살짝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실력을 키워서 다른 일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폭포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된다 주의라면은 하게 같나? 같지 않나? 약간 B2B 쪽으로 넘어가고 싶은 네, 마음이 맞아요. 조금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맞죠? 네. 제가 뭐 완전 B2B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튜브라는 바닥에서부터 경험해 온 것들을 바탕으로 제 기준에서 디자인적으로나 운영적인 측면으로나 제가 한번 참견해 보도록 할게요 아. 자 일단 두 분이 운영하시는 이 사이트 보니까 평점이 높은데요? 야 작업수도 벌써 이만큼을 했네요 운이 좋게 겸손까지 아니 와 고객의 요구사항까지 기분 좋나요? 좋습니다 잘했다고 하는데 이거 이게 이건 이게 아웃트 네, 전에가 인트로였고 이게 아웃트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못하실 줄 알았거든요 의외로 색깔도 잘 잡아주시고 깔끔하고 그래도 몇 개 더 볼게요 아, 네. 어 이거는 좀 깔끔하다 디자인이 콜라주 느낌으로 잘했네요 어 이런 트랜지션까지 아웃트 오른쪽이 비어있는 이유가 아하 하나만 더 볼까요? 스타일이 되게 귀여워서 제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 지금 봐도 어때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괜찮아요 아, 제가 봐도 괜찮다는 느낌이 사실 듭니다 네. 이거 말고 혹시 뭐 또 다른 영상 있나요? 아 잠깐만 뭘 하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인트로랑 아웃트로 어 네 아. 이거 제가 만든 거 네 잘못하면 놓다 아까 크몽에서 보니까 네. 결혼식 영상 이런 것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네. 넷플릭스 컨셉으로 디자인하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한 겁니다 다른 분들이 막 따라 하시더라고요 잘하는데 어? 뭐야? 오 참 이렇게 하고 본식 영상이 시작되는 건데 아 그러면 이걸 이제 또 상필님도 같이 두 분이서 이렇게 식전 영상 이런 것도 만들고 계시는 거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상업적인 영상을 잘 만드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저희가 B2B를 좀 많이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될지 서비스 보시면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어떤 쪽을 좀 노려야 저희도 조사는 많이 해봤는데 인포그래피 이런 건 사실 저희가 일러스트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네. 두 분 다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드로잉이나 기본적인 디자인 기초 이론 같은 것들이 더 갖춰지면 좋기는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사실 레퍼런스를 좀 많이 참고를 하긴 해야 됩니다. 더 넓은 영역에 있는 그러한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상업적으로 돈, 수익적으로 바라보고 들어오는 일들은 포트폴리오로 전환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만들다 보니까 두 분의 그런 어떤 역량이 다 들어가기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목표로 하고 싶은 분야에 그런 결과물을 조금 더 스스로 만들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개인 작품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지금 상태에서. 왜냐하면 크몽으로 받는 일들이 규모가 큰 게 없으니까 이게 포트폴리오로 바뀌기는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실 한 가지의 샷으로만 끝나는 이런 인트로는 여기에 한계를 가둬놓은 느낌이라서 넷플릭스나 다양한 OTT 뭐 예능에 나오는 인트로들 있죠. 실제 송출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모션 그래픽을 만들어 보면은 그쪽 세계에도 발을 담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와프리카란 인트로 요청이 왔어요. 차라리 이런 거를 길게 투자해서 하나의 끝내주는 인트로 이야기가 있는 그런 모션 그래픽으로 보여지면은 더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한테 의뢰가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한번 간단히 작업을 해봤거든요. 네. 기본적인 드로잉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프리카로 와 이런 메시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니까는 인터뷰 같은 걸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관련된 그런 것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안 돼요. 진짜 이거 필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회사를 입사를 하건 혹은 어떤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일을 부탁하잖아요. 그 회사에 직접 들어가보고 사이트에 이 회사에서 어떤 영상을 만들었는지 어떠한 색깔이나 분위기를 추구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걸 안 보고 작업했다는 건 더 배울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잘했어요. 그렇지만 한 컷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프리카에 와라? 그러면은 아프리카를 살펴보는 사람이 튀어나와. 이렇게 만원경으로 살펴봤더니 코끼리랑 기린이랑 뭐 이런 툭한 같은 것들 아프리카에 어울릴만한 동물들이 딱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와라는 걸 좀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코끼리가 코를 까딱까딱한 느낌과 함께 트랜지션이 되면서 마무리로 이런 샷이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어때요? 뭔가 서사가 생기잖아요. 네. 굉장히 짧은 영상이어도 본인들의 스튜디오를 표현하기, 자랑하기에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곳에 가서 클린업 작업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샷이 하나가 구성이 돼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스코프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동물들이 보여지는 거죠. 기린도 넣어주고 코끼리도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딱 글자에 시선이 집중되게 이걸 가지고 애프터 이펙트로 옮겨갑니다. 첫 번째 장면은 색감은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샷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글자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분위기만 봐도 확실히 조금 더 몰입감이 있긴 하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응집이라고 합니다. 안쪽으로 시선을 몰게 해가지고요. 이런 구도 자체를, 쉐입들을요. 그러면 와프리카라는 글씨에 보는 사람들이 딱 시선을 집중하겠죠.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런 식이겠죠. 제가 만들었던 스토리보드랑 똑같죠? 이야기가 있잖아요. 살펴보고 아프리카에 놀러와라 이런 느낌 맞죠? 하실 수 있죠? 바로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파일로 드릴 수 있어요. 공부하셔도 돼요. 그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네. 솔직히 말하면은 이미 잘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혹시 홈페이지 같은 거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 네, 도메인을 일단 사놨어요. 그럼 인스타그램은? 인스타는 만들어 두기만 했어요. 다 만들기만 하고 왜 어떤 작업을 하고 이런 거를 계속 꾸준하게 브랜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벌써 촬영한 지가 13시간 지났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카톡으로도 언제든 물어보셔도 되고요. 뭐 어때요? 가구 같은 것들? 진짜 프로페셔널 단계로 가기 앞서서 촬영을 하게 된 거라서 마인드셋을 좀 건강하게 잘 잡은 것 같고 앞으로 좀 이렇게 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상필님도? 네, 저도 갈피가 좀 잡힌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되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참견너 시즌2 사연 신청 하단 더보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들 영상이나 모션 그래픽이나 디자인이 있어서 본인의 작품을 소개하고 또 저한테 참견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회사 한번? 저희 준리 스튜디오고요. 아직은 좀 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각이 있으니까요.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촬영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럼 또 다음에 좋은 디자인 참견너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이렇게 내가 아는 그 평양냉면이 아니야.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뭐야?